로키? 주인님, 저기 보세요. 카인이에요. 카인은 공중에 뜬 채 축 늘어져 있었다. 마치 실에 매달린 고장난 인형 같았다. 저 악마가 카인을 차일드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군요. 왜 너희끼리 속닥거리는 거야? 난 소심한 악마라 따돌림 당하는 거 정말 싫어한단 말이야.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전부 물어봐. 내가 친절하게 가르쳐줄게. 마왕 후보생이냐? 아니, 한때는 마왕이 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지만 흥미를 잃어버렸거든. 버들도령가는 언제부터 안 배웠지? 계획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게 한 거야? 그것도 아닌데, 버들도령과 친구가 된 지는 얼마 안 됐거든. 얼마나 수줍어하던지. 버들도령의 마음에 들려고 정말 많이 애썼다고.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? 얼마든지 물어봐. 내가 널 만날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. 니놈이 다비에게 그런 짓을 저지른 게 니놈이냐? 응. 이 자식! 주인님, 진정하세요. 아직도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? 너도 나만큼이나 소심한 녀석이구나. 죽여버릴 거야! 예를 갖추시오, 도령. 나 참. 난 친해지고 싶은 마음뿐인데 왜들 싸우지 못해 안달인 거야? 이래서 악마들이란. 버들도령, 하명하소서. 넌 돌아가. 명 받들겠나이다. 이제 더는 싸울 일 없지? 버들도령과 싸울 생각 없어. 이 녀석이 원흉인 게 분명하니까. 뭐? 정말 나랑 싸울 생각이야? 아무리 둔한 악마라도 느끼는 게 있을 텐데.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? 네가 죽어버리면 곤란하단 말이야. 걱정하지 마! 그 전에 내가 널 죽여버릴 테니까! 주인님,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. 다비를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. 젠장! 그런 서운한 소리 하지 마. 내가 말했잖아.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고.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재밌는 걸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. 응? 나랑 좀 더 놀자. 문아! 너 먼저 가! 난 저 자식을 죽여버려야겠어! 주인님 마음 알아요. 저도 할 수만 있다면.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. 상대의 전력도 목적도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. 게다가 다비는 아직 유혹술에 빠진 상태예요. 우리에게 너무 불리해요. 아쉬워라. 나랑 같이 있으면 정말 재미있을 텐데. 내가 이 고치로 뭘 할지 궁금하지도 않아? 저건 뭐지? 고치 안에 뭔가가... 다비에게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마! 그건 걱정하지 마. 그쪽에는 이제 흥미 없거든. 그것보다 훨씬 재밌는 거 보여줄게. 카인? 로키의 말에 카인은 초점 잃은 눈동자로 그를 우러러봤다. 그와 동시에 고치의 촉수가 뱀처럼 머리를 축혀 세우고 카인을 향해 움직였다. 촉수는 공중에 뜬 카인의 몸을 감아 아래로 끌어내렸다. 그의 몸이 고치의 문 앞에 도착하자 촉수가 움직임을 멈췄다. 곧이어 고치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 모습을 드러냈다. 안녕 형. 그동안 잘 지냈어?